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형태인데 뭘 모르면 문제 자체를 풀수 없냐면 이 문제 마지막에 채빈 값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. 이 채빈 값의 말을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이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통계나 확률과 통계에서는 그 말이 뜻하는 의미를 아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. 너무 중요합니다. 나 혼자 다르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. 어떤 의미를. 채빈 값은 뭐냐면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좀 느낌을 알것 같아요. 배우지 않았더라도. 정확한 용어는 뭐냐면 빈. 우리가 빈도 혹시 들어봤어요? 빈출, 빈도. 그러니까 몇번 나왔냐는 뜻이에요. 나오는 빈도가 가장 큰 값은 뭐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이렇게 달걀 10개가 나와 있는데 이 10개 중에서 그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은 뭐야? 뭐예요?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, 딱 보니까 쭉 보니까 43이 3개나 나왔네. 그럼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? 아, 45라는 거는 두 번만 나왔네. 나머지는 다한 번만 나왔어. 그러면 가장 많이 나왔던 애는 얼마? 43이죠. 그래서 정답은 얼마? 43이 정답이에요. 채빈값의 의미만 알면 문제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겠죠? 여기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좀더 보도록 합시다. 자, 내용 정리해 줄 건데. 자, 대표값이라는 게 있어요. 대표값. 대표값. 어떤 이런 집단, 뽑아놓은 아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값이란 뜻이에요. 이런 대표값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물론 더 많습니다.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보통 다루는 형태의 대표값은 세 가지 정도만 다뤄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아이입니다. 평균이에요. 평균. 얘는 못 구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.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뭐 시험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뭐 물건을 산다든가 그럴 때뭐 평균값은 얼마야? 뭐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잖아요. 맞죠?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금 이거 같이 10개 정도가 있다면 쌤이 저것의 이름을 뭐 X1부터 시작해서 X2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줄게요. 10개면 10개를 다 더해요. 더한 다음에 총 10개의 평균이니까 어떻게? 그냥 10을 나눠주면 되겠지. 이 값을 바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예요. 평균. 자, 두 번째는 어떤 아이가 있냐면 우리가 중간값이라는 게 있어요. 중간값. 중간값. 잠깐만. 쌤이 이게 중학교 내용이다 보니까 중간값이 맞나? 중앙값인가 중간값인가 좀 헷갈리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. 아, 그렇지. 중앙값이야, 중앙값. 미안해요. 쌤도 이렇게 중학교 내용, 사실 고등학교 때만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런 값들을 그렇게 의미 있게 다루진 않거든요. 그래서 아마 사실, 지금 이건 비밀일 수도 있는데, 우리 쟤네들 알고 있어요. 이런 채빈값이나 중앙값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, 고등학교 때. 뭐만 대표적으로 다루게 되냐면, 이 평균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. 이 중앙값은 뭐냐면, 순서대로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5개만 뽑아보면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. 뭐 수가 1, 3, 뭐 4, 7, 11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. 그러면 이 수를 쓰면 지금 편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크게로 나열을 했죠. 그럴 땐 5개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수는 뭐야? 이걸 뜻해요. 그게 바로 중앙의 위치에 중앙값이라고 얘기합니다. 중앙값. 그래서 어떤 자료들의 중앙값을 얘기하면 쭉 크기대로 나열한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그 값을 딱 가져오면 돼요. 그래서 4가 중앙값이 돼요. 됐죠? 자,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채빈값이에요. 채빈값. 채빈값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? 아까 문제 풀면서 봤으니까 가장 많이 출연하는 아이, 그 아이의 값이 바로 그 어떤 집단의 채빈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. 됐죠? 자, 이렇게 대표값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알면 돼요.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다? 평균이다.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방식들을 나중에 좀 뒤에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. 자,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. 다음 문제입니다. 6번. 따단. 6번 문제. 자, 6번은 분수인데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요. n의 값이 될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가 뭘까? 라고 물어봤어요. 아마 이 문제